자, 오늘 할게 서브너티카. 자, 지난 시간 이제 문풀도 만들었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좀 있긴 합니다. 워낙 또 제가 놓친 것들도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 오르라호에 가고 난 이후에 대체 내가 뭘 빼먹었지? 라는 고민도 고민이지만, 우선적으로 이거 오르라호에 대한 정보를 아직 정확히 파헤치지 못했어요. 그 고작 해봐야 뭐 살아남기 위해서 뭐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먹을 거라든지 뭐 필요한 물품들 찾는 거. 그거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오르라호로 다시 재입성을 해서 그게 그 과연 내가 뭘 빠뜨렸나 한번 봐야겠어요. 물론 가기 전에는 한번 그 오르라호에 대한 관련 인포메이션을 예, 찾아봐야 하는 등 예, 할 일이 좀 예, 조금은 많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물풀을 만듦과 동시에 이거 시글라이더에 대한 충전률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 만큼 이 생존율도 높아졌다는 것만은 예, 확실한 거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언제 또 볼 리퍼 레비아탄의 공포가 이렇게. Emergency power only. Oxygen production. Thanks, mate. 자, 뭐 어찌됐던 간에 예, 리퍼 레비아탄에 대한 이 공포감으로 인한 기억 폭력은 지울 수가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다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팔로우 하도록 후원만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진행해보도록 하죠. 우선 가기 전에 먼저 뭐 빠뜨린 거 없는지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데이터뱅크에서 데이터 다운로드에 대한 뭐 여기 뭐 있어요? 음성기록 같은 거. 음성기록에서 보면은 데이터뱅크 길 데이터 알죠? Signal coordinates corrupted. Approximate transmission origin recorded to data bank. 아,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이거.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들어오시죠. This may be your only communications with them. We can't send a rescue ship all the way out there, so Aurora, you're just gonna have to meet us halfway. We've uploaded blueprints to the ship's computer. You're a sandwich run, you in? Yeah, give me a second. Black box data shows the high security terminal in the captain's quarters is still functional. Becky's leaving like in 5 minutes. All right, well, tell Becky I'll just take the regular. Regular? Yeah, she'll know what I mean. The code should be... And if she doesn't? Just tell her the regular, dude. Okay, the code... I said regular, and she's like, what's the regular? The code should be 2679. The regular is just a ham and cheese. Okay, just say ham and cheese. Ham and cheese. Okay. 자, 이 부분이죠. 자, 우선적으로 이 내용으로 좀 보면은, 이거 블랙박스 데이터의 한 장실 내에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뭔가 2679, 이제 아마 요 암호에 관련한 이 오르라호 내를 한번 더, 예, 오르라호 탐사를 해서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예, 이 오르라호로 다시 가야 한다는 거죠. 예. 잠깐, 오르라호 방이 어디 있으래. 오르라호로 다시 가서, 예, 거기 있었던, 예, 모든 걸, 예, 찾아봐야겠어요. 이때 2679번의 이 암호가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웬만하면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예. 진짜, 예, 크네요. 자. 자, 바나나. 바나나 뭐야? 뭐라고 적혀지 모르겠다. 어서오세요. 자, 지금 보시면 팔로우 하셔서 꼬마이 유튜브 보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잠깐 좀 소리 좀 잠깐요. 예, 됐고. 이제야 잘지. 예. 자, 어쨌든 빨리 오로라호로, 예, 다시 가서, 예, 암호를 해결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나저나요, 예, 역시 저는, 예, 리퍼 레비아타에 대한, 예, 공포감이 여전히 크게 남아있습니다. 예. 자, 어찌됐던 간에, 자, 일단 데이터 내용 한번 봅시다. 데이터 내용에서 보면은, 함장실에 고급 보안 단말기가 있다고 해요. 예. 보안 단말기가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예, 찾아낼 거나 확실히 찾아내고 봐야겠어요. 거기 보안 단말기를 좀 봐야, 예, 좀 알 것 같으니까요. 예. 그리고 어딨어? 그치 이거. 이것도 좀 확인, 이것도 해주고.
웬만하면은 쉐이네 진짜 무시하네. 아. 우선 여기 봅시다. 예. 여기 제가 그때 확인했었던 것 같은데. 어. 2679번. 어. 일단은 어느 위치도 잘 몰라요. 일단 access denied. 아, 안 되죠. 예. 다음에 여기 위로. 어디로 가야 돼? 여기만 갔다 여기 파이프라인트 갔다 하면요 진짜 여기 헷갈린다 잘. 어. 어딘가 구멍이 있을 텐데. 어. 이쯤인가? 여기 많은 탄데요, 그렇죠? 예. 맞나 보네요. 여기 탈의실인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뭐 더 빼갖고 없나? 아 더 빼갖고 없구나. 제가 많이 놓쳤었던 부분이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잠깐 좀 물을 마셔야겠어. 어. 안 그래 나만 많이 물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 호구수고. 식당. 선실, 여기 한번 보자. 어. 안 되고, 어. 아, 씨, 여기 전기가 있는데, 여기, 여기 어떻게 지나가나? 그냥 지나갈까? 네, 그냥 지나가면 되고. 아, 여기 있다, 합장실. 어, 여기다, 어. 가자, 어. 어, 맞다. 오케이. 저거 문 열어주고, 어. 어. 자, 기본형 더블치인데? 오케이. 요거 한번 스캔 해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레디 데이터. 이게 뭐야? 오로라호 축소 모형 뭐야? 오호. 그리고 벽걸이 선반. 요것도 정, 요것도 얻어가야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기 데이터뱅크, 어. 오로라호 관련 생존자들 한번 함자의 기록 봅시다. 어허. 사. 외계식물을 기른다? 뭐 이거? 당시 타고 온 배가 폭발하고 장애, 해외 중요 외계 영유 탐험하고 있습니다. 거미류 선장이 근처에서 당연히 보석이다. 외계 식물이 길다. 뭐야 이거? 그니까 뭐야 이거? 자, 어허. 어이 뭐, 어 극도로 이제 뭐 여러 가지인데, 어허. 이거는 뭐 여러분 보시는 분 하셔서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이거 뭐야? 아하. 보자고. 8 hours. Opening last recorded transmissions. This is an emergency distress call. Aurora is on collision course with planet 4546B. Sending all available environmental data, please respond with rescue solution out. This is Altera HQ. Attached to this message, you should find the blueprints for an escape ship that we calculate will be capable of breaking orbit and getting you back to the nearest phase gate. Now, it's designed to use materials you can find in situ, but it's gonna need one hell of a power source. Now, we'll be sure to... Aurora long-range communications relay offline. 무슨 이 알테나가 진짜 좀 이상한데? 아니, 사람을 먼저 구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청사진까지 가져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예, 좀 이상한 데네.
오케이. 그다음 어쨌든 2679번 일단은 해결했고요. 근데 나머지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 선실 열 수 있나? 문제네. 어. 나머지 암호가 지금 문제인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암호가 이제 어디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그럴 만한 때가 좀 아닌 것이요. 지금 예. 물이라도 구하고 싶을 심정이거든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지금 예, 막막하면 누가고 지금 저에게는 예, 물이라는 예, 하나의 단어가 예, 떠오르죠. 지금 물 개이지 않아도 지금 반만 떨어져도 지금 예, 지금 예, 좀 그렇거든요. 나네. 여기 근데 문이 여기 열 수 있나? 이거 못 여네 여기도.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일단은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오로라 탐사를 좀 해봐야겠는데 지금 밤이 아니게 빌고 싶어요 지금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은 밤이 됐다 하면은 이 제일 그 큰 녀석 있잖아 리퍼 리비아탄 그 녀석이 올까봐 지금 걱정이거든요. 그 녀석이 오는 것만으로도 좀 그래요. 여기 보자고. 여기는 뭐 얻을 만한 거 있나? 뭐 그리 얻을 만한 건 없고요. 네. 음? 저 뭐 내가 못 본 거 같은데 이거? 어허. 달콤한 제안. Integrating new PDA data. 오케이 한번 보자 어떤 내용인지. 어. 블랙박스 데이터? 블랙박스 데이터라고? 아 있구나. 아 이거 달콤한 제안 보자고. 오호 파라슈트에 바로 자네 이름 붙여준다 이런 거. 어. 오케이 외계 시설 위치까지 단말기 2679번 신호 발생지라든지. 아 이게 뒤집혀진 게 바로 여기구나. 아하. 아까 전에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게 나본포도가 그 뒤집혀져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예 그렇게 됐나 보네. 오케이 알았어. 휴. 어. 오우 진짜 그래도 좀 나름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갔나 보네. 그래도. 엔진실 시모스 선착장. 여기 시모스 선착장이 어휴 여기도 이제 데이터 얻을 만한 게 있었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 찾았나 본데요 여기도.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암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더 찾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요쯤에서 마무리 한 다음에 휴 빨리 돌아가야겠어요. 네. Welcome aboard, Captain.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문풀 같은 경우 그냥 문풀 형태로 된 거 말 문풀 있잖아요. 일반 노멀 문풀보다는 그 흔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우리 있잖아요. 그 문풀을 그 손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모스 업그레이드 할 거. 자철석 문제 어디서 내가 강화유리는 그렇다고 쳐요.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커의 그 아시잖아요? 예, 이빨에서 얻으면 되고. 야, MK3까지 루비가 또 필요해, 이러가. 찌저지 달고 이게 MK1인가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어쨌든, 예. 이 포스터에도 뭐 힌트가 될 만한 거 실수나 모르겠고. 예. 자, 그리고 그 전에, 이게 전력도 좀 생각해야죠, 이제. 그리고. 아니 오로라 축소 보여도 이렇게 일 나와있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충전 시켜주고 자 어쨌든 이제 무기랑 이제 구하러 가야겠네. 어우 쉣 진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녀석 등장했어요. 예.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 찾으려고 지금 찾고 있잖아, 지금. 어휴. 어씨, 불의 고기가 잘 안 보인다. 어, 저기다. 일단 하나만이라도 잡자. 일로와라. 어, 씨, 진짜 잘 피하네, 이거. 와, 씨, 진짜. 내가 아무리 클릭질을 잘 한다, 잘 못한다고 하지, 이 정도로 지금 나를 농락하면 안 되지. 어, 됐어. 그 다음에 아까 한 마리 더 보였어, 그때. 어, 여기다. 됐고. 아, 씨, 이럴 때 또 배터리가 타네. 일단 두 개 정도 얼어주고 빨리 해요. 수분을 좀 보충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2차 몸풀들도 생각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아 쉣 짠하게 됐어. 2차 몸풀 같은 게 프라운슈틀링에서 있잖아요. 네, 프라운슈틀링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만큼 많이 필요하니까요. 네. 어쨌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로라 축소, 뭐 이건 어떻성 건가? 어. 이거 뭐 놔두는 데 같은데? 어. 모르겠습니다. 말해.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2층 건물도 좀 생각해줘야겠다. 랜턴염이 졌을 때 먹어주고 먹어주고요. 네. 수분도 보충겸. 네. 여기에 아 3층짜리 건물 하나 이건가? 어. 스캐너룸 같은 경우에는 아우 티타늄에다가 구리, 금, 탁자표 사본까지 필요하네. 그리고 전망대도 또 있어야 하고. 어휴. 어허. 큰일 났네요. 네. 어쨌든 네. 지금 시점에서는 티타늄이 있는지 한번 양을 한번 보고 어, 없으면 일단은 채취하러 가는 방식으로 합시다. 오케이. 여기 놓고 아까 전에 어. 하나 정도 옮겨주고요. 네. 그리고 아 없네요. 예 네, 없어요. 이제 제호흡기라도 바꿔볼까? 일단은 오로라고 가지 않은 이상 요걸로 달고 합시다. 네, 제호흡기. 티타늄은 일단은 없네요. 일단은 예 네, 없으니까 네. 아 몸풀림이 하시네요. 아 이게 발전소구나. 어. 여기 근데 좀 더 그거 해야 할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생각 없었구나. 캬, 진짜 할 일이 많네요. 생각 외로. 그보다 이게 지금 문제. 그보다 지금 나머지 이제 암호가 문제인데 이 암호들을 어디서 얻어야 될지가 지금 또 관건이에요. 예. 아무리 함장에 있을 때 데이터까지 다운받았다고 하면은 휴. 이거 쉽지가 않은데. 어. 시스템 온라인. Thanks, mate. 저 어쨌든은 예, 티타늄 얻기 위해서 예, 불러보도록 하죠. 오, 시작하자마자 티타늄입니다. 얻어주고
됐구나. 아우치! 설사! 미안해요. 모두 둘러보다가 쾅하고 부셨네요. 예. 주변 잘 둘러봅시다, 여러분. 예. 제일 큰 놈이 부셨네요. 샘플 얻을 것도 얻고 또 나왔네요. 중력 함정 파편. 이런 작업하는 것도 이제 신경 써야겠어요. Welcome aboard, Captain. 다음에 저기도 저 파편도 일단 문 열어. 이 열진의 옆에 있는 녀석이죠. 예. 여기를 문 열어야 할 듯한데, 다른데 문 열 만한 공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찾아. 오케이, 좋았어. 다음에, 요거 꽂고 뭐야, 이거? 데이터? 대관식 생존자, 폴 토발. 오케이. 여기 보고서 뭐야? 오케이. 네. 됐고. 다음에 이제 아하 수리학과 발견. 저 어디 어디? 한번 볼까? 수리도 보고. 폴토갈에 대해 얘기를 잠깐 나중에 한번 들어보죠. 네. 오케이. 여기 뭐 별거 없길 바라겠습니다만. 이게 뭐지? 아, 휴대식 탐수문 제작기? 뭐 지금 뭐 더 필요 없겠죠. 예. 다음에 여기는 좀 뭐 왜 못 여나 본데? 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옆에 깨져버렸구나.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챙겨볼까요? 예. 어쨌든 이제 열지대에 있던 것들은 뭐 이 정도 해놓고 이제 티타늄만 얻었으니까, 예. 그것만으로 만족해야겠네. 어우, 아니 친구. 됐고. 일단은 다른 2층 같은 경우, 이제 3층이죠? 예, 정확히 하자면. 3층에는 다른 걸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예, 3층. 뭘로 생각하냐면은, 모래아까 3층이다. 그 걱정이야. 예, 3층 만들 거. 3층에다가는 그거 해야겠어. 뭐 예를 들면은 그 책상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거에 생각 없었을까? 그걸 만들어야지. 아니면 뭐 다른 데 옆에다가 뭐 그거 하나 만들까? 안 그래도 그 지금 물 수급이 좀 부족한 형편이잖아요, 지금. 생각은 못했네요. 뭐 어찌되었던가요. 일단 어디서부터 또 기지를 확장시키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예. Thanks, mate. 자, 일단 소리부터 해주고. 됐구나. 그리고 요거 그 모형 같은 경우는 다른 데다 뭐 놔둡시다. 네. 괜히 또 인벤토리만 차지하니까. 와와와와와! 어이 쉣! 우!
뭐야 이거? 와! 피켜! 러라 해라! 야! 와! 시야 돌면 안 돼! 어디다 넣어? 뒤에 치웠어! 야! 신고 들어! 내 신고 써! 꺼지구나! 야 진짜! 너 뭐야 진짜! 아우 야! 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냐냐? 오 씨!